거 아닌가요, 죄송합니다. 와, 나 발가락 타서 없어질 것 같아, 지금. 이렇게 나아요. 네가 그런 걸 신고니까 그렇지, 뭐. 신상이야. 그래서 선글라스 빼놓고 와가지고 지금 막 눈이 찢어질 것 같아요, 이게. 거기 그 그늘 졌자? 빛나가지고. 어? 아, 어. 막 이렇게 드럼 치다 보면 막 햇살이 막 나를 찌르는데. 네. 하, 음악 왜 하는 걸까요, 도대체? 여러분들에게 음악이란 뭘까요? 저는 뭐 유격이라고 생각해요. 제 인생의 험난한 유격. 이겨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럼 다음 노래 할게요.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벌써 마지막 곡을 할 시간이 와가지고요. 네네, 어, 아까우시겠지만. 아, 너무 아쉽다. 근데 다들 네, 일하셔야지 경제가 돌아가고, 네, 나라가 발전하고. 한옥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다 네. 여러분의.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곡을 막 꽁땅꽁땅 두드리는 거죠. 네. 그런데 네, 일을 안 하시면은 저희가 이게 왜 나왔겠어요? 여러분 일 더 잘하라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. 진짜 헛소리였고요.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. 네. 아무튼 저희 마지막 곡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네. 주도 잊지 말고 와주세요. 네, 다음 주에 잊지 말고. 애기도 좋아하는 블루스. 네. 네. 장차 커서 뭐 될 것 같은 친구네요. 네. 네. 아니, 애기 보지 마세요. 저희가 주인공이에요. 이 무대는 저희 거고. 애기는 하나의 장치였을 뿐이에요. 네. 무대 장치. 네. 알바문에서. 네. 사업했거든요. 시급. 네. 4천 얼마더라. 최저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, 저희가. 네. 농담이고 안 줄 거예요. 하여튼, 네, 빨리 하고, 네. 저희 빨리 필동면허 가야 되거든요. 줄 서 있네요, 요새. 네. 아, 지금. 어제 받아온 네, 저희 마지막 곡으로 그대를 사랑하는 네 마음이랑 꼭 들려드리고 네,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네, 감사합니다. 사랑.